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또 아, 이름이 김진국이고요. 네. 나이는 41. 참 세상 살다 보니까 아,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진국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재 지원팀의 팀장님이신가요, 그럼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팀, 네. 권력자요, 그냥.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권력자 같더라고요. 권력자예요. 오, 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권력하신 분들이. 자,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럼요? 아, 97년도에 입사했습니다. 20년. 조금 빠졌네. 네. 네. 17년, 16년, 17년. 네. 근무하셨어요. 네. 오, 네, 오래 근무하셨어요. 원래 한 군데 오래 직장에 근무하면 좀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합니다. 네. 바꾸실 생각은 없고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 제가 사는 동안만큼은 네. 네. 그분들이 아니라 그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때까지. 네. 쭉 그냥. 예. 아. 혹시 그 저한테 그 하느님이 네. 로또라는 걸 주시면 혹시 바꿔보지 가능성이 좀 있다. 제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뭘 하고 싶으세요? 네. 뭘 하고 싶은데 사업을? 아, 저는 그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네. 후배들이 있고 네. 한다면. 네. 사장님 지금 현재 하고 싶은 네. 아 하고 계시는 네. 그걸 하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 저도 댓글이 궁금합니다. 저도 네. 그냥 웃기만 하십니다. 계신 분들. 네. 그 그러시군요. 심사평을 잘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20년 제가, 되면 네. 무슨 뭐 장기 근속 뭐 휴가도 있고 막 그렇게 아 맞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어떤 예. 분이 있었었거든요. 예. 30년 근속하신 분이 오셔서 갖고 30년. 예. 예. 휴가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유, 예. 아, 10년, 5년, 10년, 15년 있습니다. 쭉 예. 있군요. 네. 그러면 5년, 10년, 15년 탔고. 저는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네, 20년을 바라보고. 네. 야, 20년 때는 어디 가실 거예요? 아 저는 저는 와이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고. 예. 휴가도 안 가고. 예. 아 휴가는 가야죠. 혼자 가지. 그러니까 휴가 어디 가실 거예요? 휴가는 저 혼자 산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혼자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이 가시면 되죠. 아 여자 와이프 있습니다. 오. 네. 같이 에이. 가시면 되지.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택하고 싶습니다. 아 사모님은 산을 싫어하시고?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가까운 산에서 막걸리 한잔 먹는 수준입니다. 아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걸리를 네. 좋아하세요? 네. 어 막걸리 마시면 좋잖아요. 속상한다. 뭐 의견이 안 맞다. 그럼 나가자. 그래서 막걸리 마시면서 풀고. 당연합니다. 네. 네. 오늘 같은 날 특히. 예, 특히 네.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예. 네. 자 도전곡이 뭡니까? 박상민의 눈물잔 한번 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잔. 네. 아 박상민 씨 눈물잔. 네. 아까 그 우리 그 대표로 나가실 분 네. 어땠어요? 네. 가능하시겠어요? 아 지금 이렇게 본인들이 잘 모르는데 네. 쓰면 음정 박자가 네. 노래방 수준하고 그 사실 저도 답답하지만 네.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우리 그 김진국 팀장님께서 예. 예. 더 잘 부르면 어떡해요? 그럼 난리 나겠죠. 아니 그럼 대신 선수를 바꿔서 대신, 아니 대신 심사위원이니까 제가 제가 심사위원이니까 예. 본인은 못 나가고 못 예, 못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한 거가 심사위원으로서 봐주시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는 심사위원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웃네요. 그댄 나를 너무 많이 닮았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네요.
이제 내가 떠나죠. 내가 그대에게 미안할까. 가는 이유조차 묻지 않네요. 내가 사랑한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죠. 그대 없이면 나는 멀어지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슬프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할 저런 편에서 가끔씩은 그댈 잊고 살아도 밤이면 길어진 내 그림자처럼 변함없이 나의 뒤에 있어줘. 아무것도 잘해준 거 없는데 결국 눈물밖에 준 것 없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 바보처럼 날 따라왔죠. 그대 없이면 나는 무너지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슬프지 알아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할 부탁하나만 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천천히 닮아요. 어우, 오랜만에 부르니까 너무 힘드네. 이야.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시네요. 우와. 너무 불렀나? 아니. 평가를 보시고 가시면 되죠. 네. 이제 거기 글이 거기 글이 올라오니까. 자, 충만하신 감정, 독특한 제스처.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 제스처가. 심사하시는 거랑 노래 부르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냉정한 점수는 83점. 감정은 좋으신데 이렇게 하셨어요. 아, 이게 술 한잔 했다고 그래요. 감정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필은 충만하신데 약간 통과를 못하셨어요. 아, 예. 네. 자,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병 네.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제지원팀은 걱정돼요. 이제 한쪽은 필이 충만하시고 한쪽은 또 목소리가 좋으시고 네, 두 개를 합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